오늘은 박병주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매니저님. 네.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네. 주제별로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시작부터 외국인이 1조 원이나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또 오랜만에 시세가 나왔던 5G 섹터 두 번째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게임즈 상장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대유와 조강 IRI가 상승했죠. 이들에 대한 전망은 고스탑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2월 시작한 지 매니저님 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이 1조 원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사실 지난달에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나라로 오던 외국인이 다시 네. 유턴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예,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자, 우리 잉캐님께서 그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올해 이제 7월 중순 때부터 8월 달까지 이렇게 그때 당시 한 5조를 매수했어요. 5조 정도. 근데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9월 달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한 6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예. 그러 다음에 결정적으로 11월 말일 날 1조 1000억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11월 30일 날, 11월 말일 날이죠.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1000억 이상을 매수하니까 이제 뭐 언론 매체나 아니면 각종 유튜브에서 그걸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산타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11월 30일 날 그 예전에 2011년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함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도 한번 하루에 1조 2천억을 샀거든요. 예. 근데 다음날부터 빠지더라고요. 계속. 저는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저도 참 외국인이 사서 그때 당시에는 저도 좀 어찌 보면 그 페인팅이 좀 당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이번에는 안 당해야지. 예.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할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은 현물 살 수가 있지만 이렇게 파생 상품을 가지고 또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럼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어떤 속임수에 안 당할까? 결국은 간단합니다. 그 빠지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그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왔지만 빠지면 이 빠지는 거는 결국은 왜 그때 매수했던 게 속임수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어온 자금이구나.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대로 대응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에 고인스탑 시간에 그때 9월 1일 날부터 시장을 하락으로 봤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1, 2, 3, 4, 5파, 그러니까 파동으로 5파가 완성이 됐어요. 그 5파가 완성된 첫 자리가 12월 1일이었는데 그 대목에서 이렇게 갭 상승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나스닥이 4% 급등해가지고 아침에 마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급등을 하니까 더 흥분해가지고 이제 정말 산타랠리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외쳤는데 오히려 시장에 누군가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기를 매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파동이 5파동이 끝나면서 마지막 5파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런 경우는 그 매도 신호로 봐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산타랠리가 있느냐? 그러면 12월 25일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네. 그때까지가 있느냐?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아니라고 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주력이 우리 한국 산업의 주력입니다. 네. 반도체.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적자가 6조가 넘어요. 6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조가 아니지만 반도체 부분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대장주. 이거는 전 세계적인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7%까지 하락을 터치를 했어요.
이유는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는 이제 판매의 고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회사는 테슬라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런 그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지금 주가들이 고점을 치면서 우리 그 지수의 하락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럼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종목들도 이제 많이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니까 이런 그 정치 테마주나 혹은 그 화장품 관련주,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8년 동안 눈물젖은 빵을 먹었던 게 바로 예. 화장품이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잘 선별해서 대응한다면 뭐 내년에 행복한 설날은 되지 않을까. 내년 설날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인데 그때는 행복한 설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전문가들이 산타 랠리는 아마 없을 거다. 대부분 박스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매니저님도 아직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테마별로 또 대응 전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섹터별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5G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주제는 해외 업체 네. 에릭슨에서 네. 지금 올해 글로벌 5G 가입자가 10억 명을 돌파하고 결국에는 50억 명까지 갈 것이다 네. 라고 네. 말을 했어요. 그럼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5G를 쓴다는 건데 네. 그럼 그게 언제쯤 또 이루어질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관련주를 잡는 게 맞는 기법인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 5G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대감을 해가지고 네. KMW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종목 20배 갔어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그러면 주가는 그거를 선반응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계속 그 사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장비 투자를 하겠지만 종목들이 선반영을 했어요.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KMW를 봐드리겠습니다. 네. KMW를 자 본다면 KMW가 주가가 자 보시다시피 유상증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권리락이 두 번 써져 있잖아요. 권리락 한 번, 권리락 두 번. 그러니까 유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거의 제가 보니까 저점에서 증자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30배 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올라올 때 보면은 지금 여기 2018년에는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대감에서 가장 이익이 많았을 때가 꼭대기였어요. 꼭대기였죠.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가는 이미 그런 이익치를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그 기대할 만한 것은 주가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월봉상 20개월 선에서 지금 바닥다지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그 이제 뭐 되지 않을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 이제 상승 여력은 있지만 와 옛날에처럼 전성기 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5G를 쓰고 있는데요. 네. 먹통이 되는 거가 많아요. 아, 좀 느리더라고요. 제가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예. 돈은 비싸게 많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별로 5G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5G 관련주들이 잠잠했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반응이 왔죠. 그만큼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G 섹터에 대한 전략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매니저님이 종목을 잘 선택해야 약세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했던 아시아나 IDT가 네.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하고 네. 7.88% 수익을 네. 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매수세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그러한 관점이실까요? 아시아나 IDT가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주가가 일단 올랐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40% 이상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급등하면 당연히 주가 눌림목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이 지점을 지난주 금요일 날이 여기였죠. 그때 이제 그 16,450원대, 16,500원대 그래가지고 나서 한번 들어올렸습니다. 들어올리면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들어올린 다음에 이제는 눌림목을 주고 있잖아요.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여기서 더 2차 목표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그 합병을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유럽이 남아 있어요. 거기만 승인하면 되는 건데 아마도 그 영국처럼 국내에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까지 새로운 신규 노선을 준다라는 딜만 서로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빠르면 올해 연말, 느리면 내년 초 정도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는 조정하는 것도 지금 거래량이 바짝 줄은 상태에서 거래량 지금 조정을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 찬스가 온다면 제가 또 무료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 내드렸습니다. 아시아나 아이디트 잡으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또 이외에도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매니저님이 오늘도 연말 선물 같은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여주시죠. 오늘은 KCC 건설을 가져오셨어요. 네. 건설주에 대한 업황을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이 건설주에 대한 업황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4만 채가 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이 저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네. 보는데, 근데 이 회사는 건설주의 느낌이 있지만 이번에 갑자기 거래량이 1,000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그 8,000주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시작해서 잠시 한번 두고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주식 한번 심심하니까 거래하고 그다음에 장 막판에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하려고 거래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종목이 거래량이 그 12월 6일 날 이제 876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왜 들어왔냐를 보면은 그때 이제 그만큼 매수의 힘이 20년 만에 가장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세게 들어왔는가는 일단은 그 보면은 그 이 종목이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그 약 1,500억 정도 그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가 가만히 이제 재무구조를 뜯어보면 연간 매출액이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페인트 도로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KCC. 예. KCC의 계열입니다. KCC는 알다시피 범현대가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넘는 그 회사고 그런데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1,500억이 싸잖아요.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는 그런 회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건설 경기가 나쁜데 이 종목이 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제 여권의 유력한 대선 이게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거기에 관련 종목으로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그쪽에 연관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리콤이나 그다음에 그 뭡니까? 오파스넷, 그다음에 노을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아마도 거기 그 법무부 장관 역임하거나 그분에 관련된 부분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관심은 2024년 4월 그 달에 열리는 총선까지는 계속 시장에서 그쪽으로 엮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싼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2007년에 4만 6천 원짜리가 지금 7,000원이면 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있는 부분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저는 7,000원 정도는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8,280원까지 갔다가 오늘 좀 밀렸는데 거래량이 많이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거기서 그 매수가 되었을 때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7,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KCC 건설도 앞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기를 기도해 보겠고요. 목표가 7,700원과 손절가 5,900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